아주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주 짧습니다. 또 그래서 짧은 대로 말씀도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딱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약 이 AD 90년경에 기록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대지를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서신의 문안이고 5장 5절 6절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7절서부터 9절까지는 미혹자에 대한 경고고 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미혹자에 대한 그 경고의 마지막 인사로다가 이제 그 한 장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면보다면 우선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8절부터 나머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해라. 막 이런 그 큰 두 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을 권고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의 그 교회가 외적으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4장 11절에서까지의 내용 중 중장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것을 권면하고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상술해 보면은 요한은 먼저 본소의 수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한 사실에 대해 기쁨을 피력하고 본소의 수신자들을 하여금 그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언급을 이미 한 요한 1서를 통하여 강조됐던 핵심 교훈의 재언급으로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그 영지주의의 그 모든 그 염두를 두고서 거기에 쓰지 말라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다음에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데 하나는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거룩한 성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아 왔던 참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곧 계명을 준수하는 실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여 진실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교훈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신학적인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은 이 본서의 서론을 보면은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을 참 좋도록 하고 영주주의자에게 자체에 대해서는 요한 1서 서론 특별 자료를 참고하는 이런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그릭 말로다 톤 테크누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그 뜻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라는 것이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이 말은
예, 우리 하나님에서 받은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딴 뜻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우리 자녀 중에 이 자녀라는 이 너희 중에 자녀라는 이 말이 바로 교회의 회원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7절 11절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계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는 실천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6절에 이어 본문은 하나님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경자를 경계하도록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대화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닮아가며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참으로 약해져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에게 허락했는데 그러면서 너를 구원시켰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입으로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일으키며 표현하며 나타나며 살아가는 사랑의 인도자가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가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나는 지금 어디와 서 있습니까? 내가 있는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도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인해서 내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내 입술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없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그 메시지를 충만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나를 떠나가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만일 우리가 서 있다면은 나는 주님 목전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다시 세워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 중심에 마음을 두들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쌓여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복종케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나를 바라보며 나를 다시 세워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셔서 내가 지금 뭐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귀한 소명의 음성을 다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귀한 아버지의 귀한 큰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큰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세워진 종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그 종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어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동행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나누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십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들의 백성이십니까? 주님, 그 백성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고 안아주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어렵고 힘든 궁경에 있는 자들 위해 능과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기고도 남을 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세워진 것들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앞당겨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한 기도의 열매로 인하여 내가 모든 평강과 평안을 찾아서 주님 목전에 더 가까이 왔노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파 속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도 들려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첫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는 그 발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맺습니다.